는그 기초 코스에서 했던 것들인데, 자, 깃발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깃발 이렇게. 로메타리얼 넣어주고. 길 하나, 캡처 하나 해서. 요리 하고, 얘는 색깔만 넣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세팅을 한번 해보면, 자, 포인트라는 게 하나 있는데, 자, 포인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박스 체크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가운데다 하나 갖다 놓고요. 그리고 아까 그, 본 심었던 것처럼 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심어볼게요. 본은, 3개 정도. 먼저 이렇게 하나 씹어놓고, 본 툴에서 디파인 들어가서 소개해 주고요. 에디트 모드에서, 아이고, 첫 번째는 건들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포인트가 이본세 개의 어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본을 선택을 하고요. 첫 번째 본을 선택을 하고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링크를 걸어주면은 자, 이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자, 본의 이름은 또 이렇게 넘버링을 순서대로 넣어주고요. 자, 이 포인트 30인데, 자, 포인트, 얘도 그냥 00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리깅을 해봅시다. 아까 이제 얘는 플랜이고 얘는 실린더니까 합쳐가지고 그냥 폴리곤으로 해주고, 자, 두 개를 다 선택할게요. 두 개를 다 같이 선택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스킨을 눌러주면은 아까랑은 좀 틀리죠. 밑에 폴리곤이 없죠, 지금은. 두개 이상의 오브젝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스킨은 걸리는 거니까 하나씩 선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선택하면은 폴리곤은 표시가 안 돼요. 스킨은 된다라는 거. 자, 인벨롭 들어가서, 애드 들어가서, 아까 포인트 00번, 얘네들이죠. 이게 선택해서, 셀렉트. 자, 처음에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얘네들은 뭐 전체적으로 움직이니까. 움직이고, 돈 어디 갔냐? 숨겼나 보다. 선택하고, 자, 제가 이걸 빼먹었죠. 디스플레이 박스. 자, 그리고 이렇게 링크를 건 상태에서, 바이패드는 아이패드의 피규어 포즈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 포즈인데, 본에도 기본 포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규어 포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설정을 해줘야 돼요.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에서 Set Skin Pose라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망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set skin을 했어요.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assume skin pose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요거 세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본을 포인트에다가 좀 전에 링크했죠. 링크를 한 뒤에 하셔야 돼요. 링크를 하기 전에 set skin을 한 다음에 링크를 해버리면, 반대로 다 날아가 버려요.
축이 축 설정이 바뀌게 됐네. 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잠깐 괜히 줬더니 이상하게 날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 깃대인가요? 이게 깃대는 봉이죠. 이 깃발 네. 봉은 이거 체크해야죠. 이 깃발 봉은 잠깐만요. 여기는 2번, 3번. 아, 여기 1번이랑 포인트 왜 없지? 아까 두개안 갖고 들어왔구나. 그러네. 1, 2, 3 있고. 여기 포인트가 없네. 포인트 들어가야 돼. 포인트가 왜안 들어오지? 이상하다. 잠깐만요. 오호. 잠깐만요. 제가 이 포인트 안 하고 그냥 일반 본으로 할게요. 저 포인트가 뭔가 에러가 난것 같은데요. 자, 본을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 심을게요. 그래서 얘는 본 000. 자, 이렇게 하고 자, 링크를 여기다가 할게. 나 포인트가 원래 걸리는데 이상하네요, 오늘따라. 자, 그래서 얘네들에다가 저 본 000도 갖고 올게요. 네, 들어왔죠? 자, 다시 할게요. 자, 여기 깃발봉이랑 여기 이 깃발에 여기 붙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안에. 네. 네, 시작하는 부분. 여기가 걸려 있어야 되겠죠? 얘네들은 본 000에다가 값을 다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잡더라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자, 조금은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보면은 조금 덜 따라가죠. 깃발이 많이 뿌죠, 여기. 이게 왜 그러냐면, 깃발의 면적은 이렇게 큰데, 본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넣어서 그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색깔 틀릴 거예요. 여기 색깔 있고, 여기 색깔 아예 없죠. 여기까지는 네. 인벨롭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크기를 좀 이렇게 넣어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이 돼. 자, 얘네들은 여기다가 좀 빨간색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 끝에 있는 애는 뭐, 당연히 얘한테 넣어야 되고요. 얘네들도, 여기다가 좀 줬다가, 얘한테 조금 섞이게. 자, 아까 얘도 여기다가 1번 다 줬는데, 얘한테도 조금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가운데 있는 애는 얘한테도 좀 주고, 얘한테도 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동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깃발이 간단하게 만들어졌네요. 자, 움직여볼까요? 뭐, 기본적으로 좀 펄럭펄럭 거릴 때좀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했던 거. 이렇게 갈때 조금씩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올 때도 조금씩 이렇게 따라오고. 자, 세 번째 보는 이렇게 갈때
더 따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쟤는 저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이제 깃발이 이제 펄럭펄럭거리죠. 이제 요런 움직임도 이제 간단한 깃발 리깅 한 다음에 이제 깃발 움직임을 아마 회사 가서 아마 요런 작업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캐릭터 주지 않고 한번 신입 들어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기본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거, 어떤 마을에 갔는데 어떤 성 위에 있는 깃발 모델링을 주고 저 깃발 움직이는 것좀 한번 펄럭거리게 이렇게 루핑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내내 그거 가지고 이제 실험하실 거예요, 이제.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깃발밖에 생각이 안 나. 자,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리깅까지 해서 깃발 움직임까지 한번 잡아보는 것까지 다음 시간까지 한번 해서 한번 갖고 오세요.